세계 최초로 하늘을 나는 사람 하면 많은 이들이 라이트 형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하기 수백 년 전부터 비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라이트 형제보다 먼저 하늘을 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실 이번 영상으로 브랜드 백과사전 보잉편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보잉편 첫 단락으로 라이트 형제까지의 비행기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지는 바람에 별도로 한 편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라이트 형제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비행 역사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11세기 영국 물메스베리 수도원의 수도사로 있으며 점성술을 연구하던 에일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어린 시절 읽었던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카루스의 전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를 가지고 날개 형태의 장치를 만들어서 수도원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에일머의 날개 장치는 추락하는 힘을 이겨낼 수 없었고 결국 두 다리가 몽땅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게 되고 이후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에일머는 실패의 원인이 꼬리 날개를 만들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여 꼬리 날개를 만들어 재시도하려 했으나 수도원으로부터 금지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1485년경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를 유심히 관찰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천재 화가이자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무려 10년 동안 새를 관찰하면서 새들이 어떻게 비행하는지 연구했다고 합니다. 새가 날개를 들어올리는 모습과 가슴 근육을 사용하여 나는 모습을 자세히 분석했고 사람도 새가 날개짓하는 원리를 적용한다면 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팔과 다리의 힘으로 날개를 움직여 새처럼 퍼덕이는 방식의 기계 오니소프터를 개발했으며 사람 등의 날개를 달아서 바람을 타는 것을 실험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1489년 다빈치는 기존과 다른 개념의 비행장치 스케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르키메데스의 나사 펌프를 관찰하면서 유체와 나사의 관계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 또한 가벼운 유체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나사 모양의 날개를 만들어 돌아가도록 한다면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란 결론을 내리며 최초의 헬리콥터 공중나사를 개발하게 됩니다. 비록 그의 실험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지만 1505년 다빈치는 새들의 비행에 관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항공기 역사상 최초의 과학적 연구로 기록됩니다. 1782년 프랑스의 한 마을에 살던 조제프 미셸 몽골피에와 자크 에트엔느 몽골피에, 일명 몽골피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부모님은 종이를 다루는 제지업을 하고 있었는데 형인 조제프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불을 피웠을 때 나는 연기가 종이를 떠오르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커다란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불을 피워 연기로 채우면 사람도 탈 수 있을 것이란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면서 동생 자쿠와 함께 기구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몽골피의 형제는 따뜻한 공기 때문이 아니라 냄새나는 연기나 기체가 기구를 띄운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1782년 12월 14일 몽골피의 형제는 최초의 열기구로 2km 정도를 비행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에도 이들은 여러 번 비행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소식은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는 생물체가 탄 열기구 비행 실험을 베르사유 궁전에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1783년 9월 19일 열기구에 꼬리, 양, 닭을 태워 보내는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들은 냄새나는 연기가 기구를 띄운다고 생각하여 집 80파운드, 양털 8파운드, 낡은 신발, 썩은 고기 등을 뗄감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계 최초로 생물체가 탄 열기구는 8분간 3km를 비행하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1783년 11월 21일 이어서 사람이 탄 열기구를 띄우는 실험이 진행됩니다. 자칫 목숨이 위험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사형수를 태울 계획이었으나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실험을 사형수에게 줄 수 없다며 필라토르 로제와 프랑스와 달란드 남작이 자원하여 탑승했는데 25분 동안 9km를 비행하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비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인 1783년 12월 1일 프랑스 상공에는 또 다른 기구가 떠올랐습니다. 이 기구에는 자크 샤를과 그의 친구 니콜라스 루이스 로버트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를의 기구는 몽골피의 형제의 기구와는 다른 기체가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 수소를 이용해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체의 성질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자크 샤를은 1787년 일정한 압력 하에서 기체 부피 변화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샤를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기구, 수소기구로 인간이 하늘 위로 떠오르는 것은 성공했지만 그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것으로 흘러갈 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능동적 비행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법 시간이 많이 흐른 1852년 9월 24일 프랑스의 앙리 지파르에 의해 최초의 동력 비행선이 개발됩니다. 지파르의 비행선은 길이 44m, 직경 12m의 럭비공 모양 수소기체 비행선에 아래로 20m 길이의 나무 기둥을 연결시키고 그 아래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차체를 매달았으며 차체 뒤편으로 프로펠러가 달린 증기 엔진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방향 조절을 위한 수직 방향타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파르의 동력 비행선은 세계 최초로 승객을 태우고 프랑스 파리에서 엘랑크루까지 27m를 여행하는 비행선으로 기록됩니다. 1799년 영국의 조지 케일리는 최초의 모형 글라이더 구조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새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나는 것을 보고 가동식 날개가 달린 기기를 만들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가 날개를 퍼덕이는 힘은 새의 몸무게와 크기에 비하면 사람의 팔다리 힘보다 7-8배 세기 때문에 사람이 새를 흉내내서 날개를 퍼덕인다고 해서 날 수는 없다 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을 태운 기기가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고정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글라이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옆으로 펼쳐진 날개와 꼬리 쪽 날개로 디자인했고 1804년에 최초로 모형 글라이더를 날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849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사람을 태운 글라이더 비행에 성공하게 되는데 3중으로 된 날개 글라이더에 배 모양의 차체를 달아 소년을 태웠습니다. 이처럼 조지 케일리는 비행과 관련된 많은 공기역학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항공의 아버지란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하늘을 날고자 하는 노력은 독일에서도 있었습니다. 1891년 프로이센 출신의 오토 릴리엔탈은 사람이 매달려서 탈 수 있는 행글라이더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만든 첫 행글라이더는 데르비처라 이름 지어졌는데 25m 정도의 거리를 비행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1893년 그는 리노힐스에서 무려 250m를 비행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직접 만든 글라이더로 2000번 이상의 비행을 했으며 1896년에는 글라이더에 엔진을 설치하여 실험해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896년 8월 9일 릴리엔탈은 비행실험 도중 강풍을 만나 추락하여 큰 부상을 당했고 결국 1896년 8월 10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릴리엔탈의 추락사 소식은 미국에서 자전거점을 운영하고 있던 형제에게 전해졌습니다. 윌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 우리가 라이트 형제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사실 라이트 형제는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동력 비행기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스미소니언 재단 과학협회의 도움을 받아 동력 비행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비행기의 비행 실험을 위해 그들은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키티오크 해안가를 찾게 되었고 1900년부터 그곳에서 수년간 비행실험을 하며 동력비행기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는 키티오크 해안가에서 세계 최초의 동력비행기를 날리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라이트 형제는 이 비행기에 플라이어 1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플라이어 1호는 첫 비행에서 12초 동안 36m를 비행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날 여러 번 비행을 시도한 끝에 59초 동안 260m를 비행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비행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뜨거운 공기나 수소 같은 기체의 힘을 빌려 뜬 것이 아닌 동력 비행기, 말 그대로 인간이 발명한 가솔린 기관으로 하늘을 난 최초의 비행기였습니다. 이후 인류의 비행기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브랜드 백과사전에선 보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